안녕하세요. 저는 옷가게를 10년차 운영 중이고요. 한 2년 전에 옷가게를 하다가 이제 코로나 닥치면서 좀 힘들어졌을 때 인셀덤으로 부업 삼아 하다가 대리점장까지 간 인셀덤 대리점장 강보영이라고 합니다. 오, 대부분 그 반갑습니다. 인셀덤 하신 분들, 네, 너무 반가워요. 인셀덤 하신 분들 대리점장 하면 되게 이제 목에 좀 약간 힘이 들어가 있는 느낌? 약간 네. 대리점장 하면 어떤 느낌인지, 왜 다들 사람들이 대리점장까지 이제 대리점장이라는 타이틀을 좀 뿌듯하게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대리점을 가기 위해서는 그 조건 달성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제가 해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돈으로 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밑에 활동하는 멤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한정 기한을 주는 게 아니라 최대 5개월까지의 기한을 줘요. 그 안에 못했을 때 다시 계속 재도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5개월에 못 가서 1년 동안 계속 꾸준히 하시다가 힘들게 가신 분도 되게 많고, 저 같은 경우는 본업이 옷가게라는 게 있어서 기존 고객들을 좀 있었기 때문에 한 4개월 만에 제가 인셀덤 대리점장이 됐었거든요. 기준이 어떤 근데 거예요? 그러니까 5개월 안에 매출을 5,500을 해야 돼요. 5개월 그리고 안에. 네, 자기 밑에 활동 멤버들이 10명 이상 있어야 돼요. 10명 이상. 움직이는 아, 그걸 대리점장이라 하는구나. 예, 그렇게 됐을 때 대리점이 될수 있기 때문에 막상 해보면 쉽지가 않고, 그리고 저같이 약간 옷가게 10년을 한 경우는 약간 구력이 쌓인 상태잖아요. 기존 회원들도 있고, 하지만 집에서 애기만 보다가 갑자기 도전을 하시거나 정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되게 막막하실 것 같고, 쉽지 않은 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한 번도 이런 판매에 대한 경험이 없고, 또 PD님은 그래도 뭐 옷가게라도 했는데, 일반 주부하다가 뭐 인셀덤 해가지고 좀 돈을 벌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리점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뿌듯하긴 하겠어요. 만약 가지게 되면. 그렇죠. 그리고 열심히만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하면 월천을 벌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인정을 해주는 거죠. 뭐 인셀덤에는 월천은 뭐 돈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정말 열심히 했을 때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 저희는 후원 방문 판매잖아요. 그래서 기존 네트워크 사업보다는 좀 약간 자기가 판매했을 때 바로 수익이 얻는 게 있기 때문에 돈이 더 빨리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인셀덤 저기 본부도 좀 다양하더라고요. 네. 뭐 SS 본부, 네. 네. SS 본부라고 있고 W 본부, 그다음에 그 Success 본부라고 있는데 서울 본부랑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제가 지금 소속돼 있는 데는 W 본부입니다. 그렇구나. W 본부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가 있어요? 일단은 교육이 잘,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좋은 분들, 젊은 사람이 많아서 에너지가 좋습니다. 아, 젊은 사람 많아요? 네, 젊으신 분, 저 나이 또래도 많고, 저 밑에, 저는 40대거든요. 30대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른 본부에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본부도 있고, 그리고 제가 또 다른 본부에는 저희만큼의 또 인원이 안 되는 본부도 있고. 그래서 저는 W 본부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뭔가 수익을 얻었을 때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계시는 곳이 혹시 사무실인가요? 아니면 뭐 어디신가요? 지금 되게 겉으로 딱 봤을 때는 이 옷차림이라든가 이 전반적인 아우라가 좀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혹시 뭐 따로 이제 개인 뭐 사업장을 무조건 뭐 대리점장은 꼭 내야 되는 뭐 그런 의무가 있나요? 아, 그건 아니고요. 저는 사업장이 따로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본업이 있잖아요.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고객을 많이 만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사업장을 이렇게 열 필요는 없었지만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에요. 자기가 그냥 개인으로 활동하고 싶으면 굳이 사업장을 안 내셔도 되고요. 그냥 체험실처럼 내고 싶다 하시면 자기가 선택해서 내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자기의 선택 사항인데 뭔가 자유롭게 움직이기에는 체험샵보다는 혼자 활동하시는 게더 편할 때도 있죠. 다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오, 좋아요.
지금 본업 얘기 나왔으니까 본업으로 들어가면 이제 옷 장사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게 네. 점포를 입고 점포는 어디에 위치했나요? 지금 신도림역 1번 출구 앞에 있어요. 오, 되게 위치도 좋네요. 네, 위치 되게 좋고 번화가인데 그 상가 조금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약간 노출이 많이 되지는 않지만 저희는 사실 이게 유동 인구가 많다 해서 잘 되는 옷가게가 아니라 지금 10년 차잖아요. 정말 동네에서 뭔가 입지가 굳어진 옷가게라서 그 안에서 뭔가 수익 창출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는 거의 기존 고객이 거의 진짜 오래된 고객들이에요, 진짜. 그래서 정말 친구 같은 고객님들이고 그리고 저희 가게에 있을 때 가게가 몇개 생겼었어요, 사실. 그 신도림역이 번화가라서 위치가 좋잖아요. 그래서 몇 개, 한네개 정도 생겼었는데 다 없어졌었어요. 하다가 망하고 하다가 어떻게 보면 저희 가게가 혼자 살아남은 거죠, 정말.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이거는 고객들이 쉽지 항상 않을 텐데. 네, 고객님들이 인정을 해주시는 게 저희보다 더 멋진 옷가게가 몇개 있었거든요. 대형 옷가게가. 근데도 대형. 다 망, 네, 큰 옷가게, 이렇게 업체로 움직이는 가게들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엔 다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인정을 해주시는 게 저희가 서비스 면에서는 굉장히 친하게, 친근감 있게 잘 해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쌓여서, 신뢰가 쌓여서 이제 10년 동안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거기에 대한 뭐 비결을 얘기하기 전에 일단 돈 얘기부터 좀 해볼 건데, 그럼 옷가게에서 그래도 10년 단위로 야, 나좀 이때는 좀잘 났다. 나 이때는 좀 그래도 많이 팔아봤다 했을 때 언제 한월한 어느 정도까지 팔아봤고 한 총액이 한 어느 정도까지 돼요? 보통? 거기서 이제 10년 동안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가게를 언니랑 같이 운영을 해요. 그래서 옷 가게 이름도 이제 여자 자매라서 자매씨거든요. 자메시요? 네, 누구누구 씨할 때. 우리 둘이 자매인데 누구누구 네네. 씨. 좀 네네. 흔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되게 기억을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금전적인 거는 또 언니가 담당을 해서 많이 보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막 이렇게 한정된 고객들이라서 막 크게 이렇게 업다운이 심하지도 않았었고, 그렇다고 매출이 막 크게 높지도 않아요. 그냥 저희가 애기 보면서 그때 당시에 그냥 생활비 하는 만큼 벌었던 것 같은데, 많이 벌었을 때는 1,000만 원까지 번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800에서 700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순수익이요? 네, 순수익. 오, 그렇구나. 그럼 순수익을 지금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가게에서 나온 매출 순수익이 그냥 좀 받았을 때한 800, 1000이었던 것 같고, 그좀안 되고 그랬을 때 보통 평균적으로 500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순돌림이면 좀 역에 대한 역세권의 그런 영향을 받았어도 월세도 많이 나가지 않아요? 네, 월세가 조금 많이 나가는 편이고, 그렇지만 저희 가게는 거기에 비해서 그냥 적당한 선인데, 300 조금 안 됩니다. 오, 진짜 월세 많이 나가긴 하네요. 네, 그래서 좀 타격이, 그러니까 저희가 코로나 닥쳤을 때그 월세 때문에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코로나는 어떻게 하면 버텨야 되는 기간이었어요, 저희.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부업으로 인셀덤을 시작해서 그때 벌지 못했던 걸 인셀덤으로 되게 많이 채워서 제가 감당을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닥친 그 안에서 버티는 것까지가 굉장히 힘들었지만 거기서 제일 힘들었던 게 월세 내는 거였어요. 이게 참 재밌는 게 그냥 월급을 그냥 받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영업이면 내가 고객들하고 늘 소통하고 내가 또 어떻게 서비스 역할을 하고 내가 어떻게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여주냐가 중요하고 또 이게 옷이라고 하는 건또 유행도 타고 뭐 다양한 어떤 관점에서 또 옷을 판매하는 사람들 나름 또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자영업인데 그러니까 뭐,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많이 벌었다가 망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고객들 입장에서는 손해거든요. 더 찾아가고 싶어도 못 가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오죽하겠어요? 인테리어 비용, 월세 비용, 어쨌든 나갔다는 건 그만 망했다는 뜻인데, 10년 동안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비결, 그러니까 망하지 않고, 지금 딱 들어보면, 안정적으로 두 분이서 동업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 가족 관계가 오히려 더안 좋아지는 부분도 있는데, 다들. 네, 자메시라고 하는 이 가게를, 저도 지금 궁금하게 신도림 가면 자메시를 찾아봐야 되겠다. 네, 어쨌든, 그렇게 지속한 비결을 스스로 생각했을 때 객관적으로 딱
박스 밖에 나왔을 때, 아, 우리는 이것 때문에 망하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10년을 버텼다. 이런 게 있을까요? 사람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저희 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람을 진짜 많이 좋아해요. 그리고 소통하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들어주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이게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손님들이랑. 그래서 저는 손님 외에 친구를 사귄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남편이랑 울산에 살다가 남편이 본사로 오면서 처음에 자리를 잡은 곳이 이곳인데, 그때 당시에 가게를 열었을 때 손님들과 소통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제가 10년을 가게를 하면서 제일 신기했던 게 제가 그전에 영어 교사였어요. 유치원 영어 프리랜서 강사였는데 제가 정말 좋아해서 한 일인데 출근할 때 나가는 게 싫더라고요. 막상 해보니까 나가는 게 귀찮고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그때는 어려웠어요. 뭐든지 다 어렵고 하기 싫고 그게 그랬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이었잖아요. 좋아했는데도 막상 해봤을 때 해보니까 착각이야. 힘들고 네, 좋을 때도 있었지만 나가기 싫은 적도 되게 많았었는데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 가게 10년을 하면서 제가 고객한테도 그 얘기 한적 있거든요. 단한 번도 나가기 싫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진짜요? 근데 네, 처음에 그리고 시작할 때는 좀 떨렸을 거 아니에요?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아니요, 그냥 사람 만나는, 저는 성향 자체가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엄마의 기질을 닮았는데, 저희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런 게 뭔가 지나가다가 새로운 사람이 지나가면요, 그냥 붙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기존의 사람도 좋아하지만 뭔가 제가 딱 봤을 때 새로운 사람, 이런 사람 보면 그게 좀더 흥분되고 좋아요. 그래서 저희 고객 중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 저는 기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그러면 많이 친해졌던 거. 왜냐하면 저는 사람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오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그냥 그런 생각들이 다 궁금해요. 사람을 보면.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오면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걸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을 정도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질문을 많이 하고 그렇게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서 친해지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새로운 사람, 친하지 않은 사람이 한 번씩 이런 얘기 할 적이 있어요. 친한 친구한테도 얘기하지 않는 얘기를 왜 언니한테 하고 있지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봐도 얼마 전에도 새로운 고객을 만났어요. 그냥 지나가다 만난 고객을 두 번째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4시간을 얘기를 했어. 4시간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물만 커피만 마시면서.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집안 얘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신앙적인 얘기도 하고 책 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처음 만나서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분도 되게 신기하다 하면서 깊은 얘기를 엄청 많이 나눴었어요. 처음에 처음 만났는데 그때 한번 잠깐 물건 전달하려고 만난 적은 있었는데 이제 그러고 한 6개월 만에 두 번째 만남을 가졌어요. 제품을 구매하신다 하셔가지고.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물건을 드리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그분이랑 얘기하는 거에 더 관심이 생기고 궁금해서 계속 질문을 하니까 이게 깊이가 너무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무슨 10년씩 20년의 친구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근데 그분도 되게 좋았다고 이제 카톡이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10년을 사람에 대한 가게 궁금증이 되게 많네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얘기하면 실례지 않을까 할 정도로 저는 궁금한 게 진짜 많은 것 그러면 지금 PCM 부족원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그런 같아요. 네. 사람들 보면서 되게 궁금해요. 처음에 되게 좋았겠어요? 그렇죠. 다 친해. 근데 저는 좀 만나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SNS 상보다는 저는 만나야지 소통이 깊어지는 스타일이라서 만났을 때 편안해지고 얘기가 되어지고 하기 때문에 저는 만나서 친해지고 질문하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사실. SNS는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게 잘 소통이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10년 동안 고객들을 봤을 때 자기의 힘든 부분이 있는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도 무슨 힘들 때마다 저랑 얘기를 소통을 하다가 이게 문제거리가 자꾸 나오니까 해결이 되니까 저랑 소통하는 게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자기가 뭔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의견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서 요즘에 PCM 들어와서 그걸 많이 느껴요. 저는 원래 경청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건 저의 기질이었어요. 그냥 들어주고 좋아하는 건 저의 기질이었어요. 원래부터. 근데 이제 PCM을 통해서 저희가 그 제품 판매에 대한 프로세스를 배우잖아요. 그랬을 때 대표님이 이 경청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고객을 대할 때 최근에 경청을 할 때도 조금 문제 해결에 포커스를 두고 잘 들어주거든요. 예전은 그냥 들어줬는데 예전과 지금의 교육하고 나서의 차이점은 이 사람의 문제가 뭔가에 대한 경청에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기한 경험을 최근에 많이 한 게, 그렇게 바뀐 경청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 왜 나한테 자꾸만 더 전화가 오는지 알겠는 게, 저도 좀 신기한 경험이긴 한데, 사람 얘기를 계속 들어주면서 문제가 뭘까를 들어주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얘기를 계속 하는 그 가운데에서 답이 다 나오더라고요, 진짜.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거를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딱 해결될 점이 딱 와요. 그래서 그거를 딱 집어서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도 몰랐던 자기 자신을 알면서 놀라버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이게 경청이 그냥 경청도 있지만 집중해서 문제 해결에 대한 경청을 해주면 항상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모든 그 뭐지? 성공의 요인은 90%가 사람의 심리라고. 사람이 마음이 확 열리면 무조건 everything okay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저한테 부족한 점은 성공이 90%고 운이 10%라 해서 그 성공이 심리가 90%를 했는데 그거는 제가 자신이 있어요. 항상. 아, 나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얻는지를 난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데 이성적인 게 약해서 항상 거기서 이때가 발생하고 클로징이 안 돼서 저는 그게 제일 큰 고민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의 심리를 얻는 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어려워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죠. 네. 저한테는 근데 그게 쉬운 일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 그래서, 기술적으로 궁금해 하니까. 네, 너무 궁금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다 궁금해하진 않고, 이게 콜드콜을 알기 네네. 때문에 콜드를 다녔거든요. 사람들 모르는 가게를 막 다녔을 때, 제가 딱 봤을 때 마음에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랑 친해지고 싶으니까 정말 진심으로 궁금해서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지금 사는 동네에서도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한명 있는데 그 친구도 진짜 저랑 상관이 없는데 그냥 콜도 한번 갔다가 내가 계속 들어주다 보니까 대화가 잘 통해서 깊은 얘기까지 하게 되고 그러면서 완전 친해진 거죠, 지금.